먹고 또 먹고 실패만 반복하는 답 없는 다이어트. 이게 장난이 아니네. 우둘두둘 막 이렇게 지펴. 지금 대한민국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인데다 고도비만율 역시 20%나 증가했는데요. 당신이 방심하는 사이 당신의 몸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비만. 너무 아프다 보니까는 마약성 진통제도 먹고 있어요. 자다가 숨이 넘어갈 뻔한 적도 있었고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진짜 영원히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은 물론 사망률까지 증가시키고 있는데요. 비만은 한마디로 우리 시대의 위기의 대유행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살이 안 빠지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비만을 예방하고 질병 없이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비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지 오래라는 올해 46세 이옥선 씨. 그래서 늘 불안하고 또 초조하다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어김없이 몰려오는 극심한 통증. 아, 갑자기 경직이 와가지고 갑자기 경련이 일어나려고 그래요. 근육 수축이 되게 잘 되거든요, 저는. 수축. 근육이 수축이 돼요, 수축이 자꾸. 옆구리도 그래요. 10년 넘게 알아온 섬유 근육통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통증과 경직, 경련이 일어난다는데요. 너무 힘들다. 자살하고 싶은 느낌? 네, 계단 몇 번 막 여기 막 몇 번 뛰어 내리고 싶었어요. 정말 너무 아프니까는 진짜. 네. 그녀의 몸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제가 먹는 약 유저로 다 꺼냈거든요. 이거는 섬유근육통 약이고요. 너무 아프다 보니까는 통증이 조절이 안 되면 마약성 진통제도 먹고 있어요. 마약성 진통제. 그다음에 이거는 다발성 뇌경색 걸려가지고 피를 묽게 해주는 아스피린. 그다음에 이거는 당뇨야. 이형당뇨 개선시켜주는 것. 다이아벡스정 저녁에 먹는 거 하나. 그다음에 갑상선암 수술해가지고 갑상선암 공복에 아침마다 먹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일일이 약을 타오는 것도 피곤할 정도의 양. 이게 모두 그녀가 매일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약들이죠. 매년 약의 개수가 느는 만큼 자신의 허리둘레도 점점 늘고 있다는 옥선 씨. 제발 쫓겨나라, 나 뱃살아, 제발. 배 안 보여요. 배가 나와가지고 제가 제 배를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숫자가 안 보여요. 배꼬인데요, 배꼬. 배꼬예요? 오, 점점 뱃살만 찌네요. 점점 몇 나오네. 그녀는 5년 전 2형 당뇨병을 진단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복부 비만으로 당뇨병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131이요. 131이면은 조금 높은 것 같아. 딴 때보다 원래 120 정도 나오거든요. 200이 넘을 때도 있었네. 식후에 식후혈당이 217일까지 올라간 적 있었어요. 217. 원래 200이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식후혈당이. 그러면 진짜 당뇨 합병증 온다 그랬거든요. 200 넘어가면. 그동안 뱃살을 빼기 위해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다는 옥선 씨.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는 살을 빼기 어렵다는 판단에 최근 비만 대사 수술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날씬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 살을 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어떻게 수술까지 결심을 하게 되셨어요? 저기 저희 애가 아파요. 한부모가 저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 케어하면 제가 일단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만이 있으니까는 그래서 제가 이거 비만 수술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케어 못할 것 같고. 비만 수술 목적으로 보면 이미 당뇨에 이미 와 있고 지방간 있고 그다음에 30대부터 다이어트를 저렇게 했는데도 계속 요요가 반복되기 때문에 비만 수술 대상자예요.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으로 합병증이 있거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 비만 대사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비만 대사 수술은 비만 수술하고 대사 수술이 합쳐진 개념인데요. 비만에 아주 경증 합병증 정도 왔을 때
중증합병증이 오는 걸 막으려고 하는 수술이 비만 수술이고요. 대사수술은 이미 당뇨가 온 사람들한테 당뇨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생명의 연장효과를 기대하는 수술이 대사수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만 대사수술인 위소매 절제술은 위의 일부를 제거해 음식 섭취량을 줄이고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를 줄여 체중 감량을 유도하는 수술인데요. 보다 적극적인 비만 치료법입니다. 이거 위소매 절제술 하면은요, 원장님. 살은 제가 제 몸무게에서 한 얼마나 빠질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몸무게가 87kg시죠? 네. 수술하고 나서 3개월쯤 되면 한 65kg 됐거든요. 3개월 만에요? 네. 보통 20에서 25kg가 평균적으로 빠지는데. 하지만 수술 후에도 체중을 더 감량하고 싶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은 필수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살 더 찌면 아무래도 몸이 더 악화돼가지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방법까지 생각해가지고 살을 빼고 싶은 거죠. 오늘의 닥터하우스 체험단을 소개합니다. 먹는 것을 좋아해 살 빼기가 힘들다. 요즘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웬만한 거리는 좀 걸어 다닌다고 해요. 살 빼야죠. 다이어트 3개월 차의 황인경 씨와 적게 먹는데도 살이 안 빠진다? 왜 이렇게 입이 심심하지? 이제는 간식을 끊고 지긋지긋한 나이살을 빼고 싶다는 김정숙 씨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다이어트 고민을 해결해 줄 전문가들도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그냥 오늘 뭐 이렇게 세상 그냥 몸도 마음도 넉넉해 보이는 두 분이 오셔가지고 아유 저는 오늘 기분이 정말 좋네요. 근데 저도 좀 보면 이게 제가 이제 배가 좀 넉넉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옷 같은 거 딱 사잖아요. 그럼 이게 옷이 딴 데는 다 맞는데 배가 안 좁혀갖고 아 이게 이제 옷이 주인 잘못 만나서 참 핏도 안 살고 참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 분은 좀 어떠십니까? 저도 이제 그 사서 옷을 비싼 걸 샀던 때가 있는데 그때 산 게 이제 지금 그 살이 빠지면 입으려고 애껴놓고 그냥 걸어놓고 있거든요. 황인경님은 어떠세요? 전 반품의 여왕이라고. 옷을 사면 다 반품을 하고 빅사이즈 아니면은 다 안 맞는 상태라서. 야,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노래가 이런 거죠. 찌는 뱃살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찌는 이 뱃살하고 체중에 진짜 주범이 있거든요. 그 주범이 바로 뭐냐 하면 체지방. 이게 실제로 주범입니다. 요즘은 비만이 이제 정말 그냥 우리가 살을 빼야 되는 문제점이 아니라 이걸 질병으로 보기 시작하고 저희들이 가꿔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 제가 살을 뺄 수 있는 방법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비만의 주범을 알려드렸죠. 아까 뭐라 그랬죠? 체지방. 체지방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요거를 좀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비만이 되게 되면 체지방이 점점 쌓이잖아요. 첫 번째는 어디에 쌓이냐면 피부 아래층에 이걸 피하지방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것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또 동시에 배 안속 장기 사이사이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내장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장지방이 요즘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훨씬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한 녀석이 더 있습니다. 더 위험한 지방인데요. 더 위험한 놈이 있어요? 이게 원래 지방이 쌓여야 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지방이 쌓이게 되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제3의 지방, 이소성 지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소성 지방이 낀 심장과 간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심장은 왼쪽에 있는 것이 정상적인 심장인데 빨갛게 색깔도 예쁜데요. 오른쪽에 보면 노란 것이 완전히 다 뒤덮고 있어요. 자, 오른쪽에 간도 보시면 이소성 지방에 낀 간이 되면서 간도 재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무섭다. 그러니 이소성 지방이 어떤 문제까지 일으키냐면요. 바로 췌장 기능에도 문제를 일으켜서 제2형 당뇨병 발병률을 많이 올린다는 거예요. 당뇨까지. 그렇죠. 다른 내장 지방보다 이 이소성 지방이 있는 경우에는 훨씬 비율이 높은데요. 남성은 4.74배나 늘어나게 되고요. 여성은 놀라지 마세요. 13.99배나 늘어나는데요. 생기는 거죠. 또 이것이 혈관에 끼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특히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막게 되면 바로 고혈압이 유발이 될 수도 있고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게 되면 심근경색, 협신증 이런 것들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요. 이 앞에 있는 두 분의 살찐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꼼꼼히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밤. 운동 삼매경에 빠진 인경 씨. 사람들은 말합니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말이죠. 인경 씨도 그 주인공이 돼보고 싶다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너는 참 이쁜 얼굴인데 살로 덮여 있어서 그 발휘를 못하는 것 같다. 지금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빼는 게 어때? 라는 그런 말을 정말 불쑥이 많이 들었어요. 어린 시절 작고 귀여워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인경 씨. 사춘기부터 통통해지기 시작해 20대가 되자 100kg까지 체중이 불었고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지만 그때마다 요요가 오면서 체중은 점점 불어났다는데요. 그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삶 자체가.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숨 쉬고 진짜 가끔은 정말 이게 기본 숨인 것처럼. 그런 그녀가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도 세 달째. 오늘은 얼마나 살이 빠졌을까 내심 기대를 해보는 인경 씨.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100kg대에서 탈출했다는 것도 감사할 일이니까요. 예전에 120kg까지 나갔어. 지금 그래도 그러면 20kg 넘게 빠졌네요. 네. 많이 빠졌네요, 그래도. 더 빼야죠. 이제 시작이라서. 그녀가 더 늦기 전에 살을 빼야겠다고 결심한 건 단순히 예뻐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데요. 그 간 수치가 안 좋아서 간약이랑 있는 고지혈증 약. 몸이 이제 점점 악화가 되는 거를 이 몸이 느껴요. 자다가 숨이 넘어갈 뻔한 적도 있었고 몸에 안 좋은 염증이나 균들이 운이 안 좋게 생식기 쪽으로 가게 돼서 치료했는데 염증이 좀 사라졌다가 다시 염증이 생겨서 이거는 살 안 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더 많이 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중해야 돼요. 다섯. 지금 그녀는 그렇지 계속 고정해놔 일곱 살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고 또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아 엄마 죽을 것 같아요. 운동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요. 15kg 정도 감량을 했는데 이렇게 좀 빼고 나니까 여기서 더 이상 좀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초반에 급격하게 이렇게 체중이 빠지는 거는 수분이 먼저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주의할 거는 수분이 많이 빠져나갈 때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들도 같이 빠져요. 그래서 꼭 보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우, 후! 배고프다. 뭐 먹지? 엄마 떡볶이 사먹네. 다이어트를 하면서 엄격하게 식단 조절을 하고 있는 그녀가 꺼내든 것은 다름 아닌 고기와 떡볶이인데요. 이건 단백질 탄수. 네. 이거 먹어도 돼요? 원래 먹으면 안 되는데 지금 너무 배고파서 따로 먹을 게 없어서.
근데 왜 저렇게 기름 빼고 양을 딱 정해서 드세요? 아무래도 열량 관리 때문에 그러신가요? 지방은 살이 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도 지방은 좀 떼고 먹으라고. 맛있겠다. 일단 허기진 배를 채소로 채우는 인경 씨. 그래도 눈길은 떡볶이에 고정돼 있습니다. 이 정도면 채소에서 떡볶이 맛이 날 법한데요. 이게 얼마 만에 맛보는 떡볶이냐. 떡 한 줄을 집어 조심스럽게 맛을 해보는 인경 씨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먹고 싶었어요, 정말. 아, 너무 맛있네요. 오늘은 먹어도 돼. 아니야, 지금까지 노력을 헛되게 할 순 없어. 식욕과 절제 사이에서 인경 씨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하죠. 그만 먹어요. 떡볶이 접시를 밀어내는 인경 씨. 그래, 그만.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달지니까. 승리의 맛은 달콤한 법인데 식탁에서의 승리는 왜 이리 쓴 걸까요? 아, 야채 진짜 맛없네. 남은 떡볶이에 손을 대지 않겠다. 스스로 다짐하며 인경 씨는 오늘도 그녀의 주식 채소를 싹싹 비워냅니다. 목표 체중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먹는 걸 참는 게 제일 힘들죠. 그런데도 이렇게 참고 하시는 이유는? 살 빼기 위해서. 진짜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냥 이뻐지기 위해서, 살 빼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황인경 씨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20대잖아요. 그런데도 염증 질환이 잘 발생하고 낫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이게 비만과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지방은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 독소가 들어오게 되면 그 독소를 자기들이 먼저 저장해서 우리 몸에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해줘요. 그래서 지방세포가 이 보호작용을 하지만 독소가 점점 늘어난다. 즉 지방세포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그 쌓았던 독소를 어느 순간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을 점점 염증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방세포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요. 거기서 염증 물질들도 분비를 하게 돼요. 쌓아둔 독소도 내보내고 자기 스스로 염증 물질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염증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염증살. 오. 이제 예뻐지는 게 아니라 아프지 않게 다이어트를 꼭 해야겠네요. 맞아요. 이번에는 김정숙 씨의 일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잠깐 외출에 나선 정숙 씨. 그런데 왠지 불편해 보이는 다리. 다리가 아프다. 관절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무릎 관절이랑 발목이랑 이런 손목 뭐 이런 데 손가락 이런 데가 관절염이라 그래가지고 좀 많이 걸으면 아프고.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도 살을 빼면 좀 나아질 거라지만 너무 아파. 살 빼는 게 어디 쉬운가요? 언니 이거 다리랑 날개랑만도 가져가도 돼요? 세상에는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맛있는 것들이 많고 또 그 유혹은 쉽게 거부할 수가 없죠. 사장님, 김밥 좀 두 줄만 말아주세요. 치킨을 사면 김밥이 생각나고 김밥을 사면 또. 사장님, 요거 떡 하나만 주세요. 떡과 빵이 생각나는 건 당연한 진리. 단빵인가? 그리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미 알고 있는 맛을 굳이 또 확인합니다. 빵순이에요. 네? 빵순이. 밥은 이만큼 먹는데 빵을 식탁에 이렇게 사다 놓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뜯어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야. 알면서도 자꾸 먹어. 그러다 보니 정숙 씨 식탁은 이렇게 늘 진수성찬이라는데요. 제가 밥은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밥에는 당이 높지 않은데 빵이든 떡이든 치킨이든 양념도 되어 있고 거기에 당이 훨씬 높아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떡하고 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다니까 입에 닿으면 또 달달하니까 좋아서 잘 먹는 것 같고. 그러니까 차라리 밥을 먹는 게 나았을는데 밥을 안 먹고 간식을 먹는 것이 더 많은 고칼로리와 더 많은 고탄수화물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점점 불어나는 뱃살을 어쩌면 좋을까요? 어휴, 이게 장난이 아니네.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큰일 났구만. 이게 만지면 지방이 우둘두둘 막 이렇게 집혀. 이거 언제 해결하지? 자, 김정숙 님이 이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도 좀 살이 빠지지 않아요? 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셨는데 VCR을 보니까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탄수화물을 정말 끊임없이 막 섭취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때요? 근데 탄수화물 먹는데도 계속 더 먹고 싶지 않나요? 즐거워요, 먹을 때. 그렇죠. 먹으면 그렇죠. 행복하고. 근데 또 먹고 싶고, 그죠? 네. 근데 끊을 수는 없고. 바로 그런 것이 허기를 계속 채우기 위해서 먹게 되는 것이 바로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탄수화물을 단당류라 그러죠? 바로 이 녀석들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가장 무서운 거는 바로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탄수화물을 섭취한 뒤 30분이 지난 후부터 염증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게 보이죠? 2시간 정도가 유지가 되네요, 지금. 자, 이렇게 되니까 염증이 계속 있으니 살을 빼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먹어도 자꾸 땡기거든요, 음식이.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을 관리하는 호르몬에 있고요. 특히 비만을 관리해주는 호르몬 3대장 때문에 지금처럼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똑같이 먹어도 살이 안 빠지고 나는 안 먹고 싶지만 자꾸 먹고 싶게 되고 이런 불균형 속에서 체중 조절이 잘 안 되는 다이어트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계속 빠지게 되는 것이 이 호르몬 불균형의 이유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시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상황까지, 와. 성원장님, 지금 앞에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이게 뭔가요? 자, 이것이 바로 저탄고지 식단의 기본 예입니다. 그냥 우리가 먹는 식단이랑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뭐 이걸로 과연 살이 빠질까 생각하지만 살을 찌게 하는 요소들만 적게 먹고 그다음에 살을 찌게 하지 않는 것들은 잘 먹는다면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요요가 오지 않고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이어트가 바로 저탄고지 다이어트입니다. 저탄고지는 전체 칼로리에서 탄수화물이 20% 이하로 먹는 게 저탄수화물이거든요. 밥 한 공기를 하루 동안 나눠서 드시면은 하루에 탄수화물을 약 100g 정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탄고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단에서 중요한 거는 지방을 정말 잘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 같은 경우도 든든하게 드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지방을 좀 더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샐러드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올리브유를 충분히 넣어서 샐러드를 같이 먹으면 지방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물 반찬들도 거의 나물이 식이섬유거든요. 이러면은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도가 확 줄어서 정말 다른 것이 먹고 싶지 않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좀 어려운 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준비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인데 이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자, 이것은요, 바로 시서스 추출물입니다. 자, 시서스라고 하는 것은요, 인도의 약용 허브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인도에 있는 전통 의학서인 아유르베다에도 나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치료제로 사용이 됐어요. 자, 시서스는요, 캐나다에 있는 보건부하고요, 영국의 식품표준청에도 등재가 될 만큼 안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은 식물이고요.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천연,
식욕 억제제로도 알려져 있죠. 그럼 시서스가 이 체지방을 어떻게 그 감량을 시키는지 궁금하거든요. 자, 그 이유는요, 바로 시서스에 함유된 이소람네틴과 쿼르세틴 때문입니다. 자, 지방과 탄수화물이 몸에 흡수되려면 잘게 부서주는 소화효소가 필요한데요. 시서스가 그 소화효소가 활성화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배출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시서스에는 레드와인의 1850배에 해당되는 이소람네틴과 양파의 60배가 되는 쿼르세틴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체중 감량을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서스를 활용해서 든든하게 한 끼, 건강한 한 끼를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자, 믹서기에요. 1인분 기준으로 두부 4분의 1모, 두유 한 팩, 아몬드 5알에서 10알 정도를 넣고요. 여기에 시서스 추출물 두 스푼을 넣어주고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내 몸속 체지방아 갈아 없어져라! 하시면서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드셔보시죠. 예,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요. 한번 마셔보도록 하시죠. 맛있는데요? 제가 원래 음료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음료수 생각날 때 한 잔씩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이거 한 끼 식사도 될 것 같고 해서 이거 먹으면서 좀 다이어트가 많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비만은 만성질환과 이런 대사질환을 갖고 오는 질병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병들 수 있는 굶는 다이어트가 아니고 정말 스트레스도 없고 적당하게 효과적으로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법들로 꼭 다이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외치면서 끝내도록 하죠. 자, 100살까지 건강하게! 여자라면 누구나 다 압니다. 살은 빼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어렵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여기 다이어트에 성공한 후 요요 없이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반가운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이별랭의 가수 원미연입니다. 80년대와 90년대 발라드계를 주름잡던 원조 발라드의 여왕 원미연 씨. 깊은 감성의 허스키 보이스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죠. 조금 더 늦기 전에,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댄스 가수에 도전한다. 이거는 아니고요. 무대에서 뭘 하나 하더라도 좀 아름다운 이런 걸 보여주고 싶고, 그다음에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운동은 필수인데 우리가 이제 헬스 클럽 가가지고 막 이렇게 힘쓰고 그런 운동은 이제 못해요. 네. 오늘 그녀가 배워볼 춤은 여성스러운 팔동작과 포즈가 매력적인 춤 왁킹. 선생님을 따라 팔다리를 쭉쭉 뻗어보지만 춤인지 체조인지 영 구분이 안 가는데요.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어려운 거야? 아니에요. 1단계예요. 이게 1단계예요? 원미연 네. 씨 하면 평소 철저하기로 소문난 자기관리의 여왕. 때문에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씬한 각선미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던 때가 있었다는데요. 제가 최고 많이 나왔을 때가 63, 4? 그때 제가 12kg에 체지방을 10kg 뺐으니까요. 12주 만인가? 근데 되게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결혼 후 40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출산을 하면서 허리둘레가 32인치까지 불어났다는 그녀. 독하게 마음 먹고 12주 만에 다이어트에 성공했었다는데요. 채소, 야채, 과일. 과일도 이제 뭐 칼로리 때문에 이렇게 사과 4분의 1종, 뭐 닭가슴살은 아침에 2종, 뭐 점심에 저녁에는 이제 거의 뭐 안 먹다시피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유지가 제일 힘들어요, 유지. 어떻게 유지하느냐.
일상의 다이어트라는 그녀에게는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운동했잖아. 운동했는데 칼로리 낮으면서 살 안 찌고 기름기 없는 여보 이런 거 봐봐. 어, 해초 이런 거. 바로 살찌지 않게 잘 먹는 것이죠. 맛있겠다. 이게 토시죠? 이게 토. 얘가 토. 얘는 이거는 이제 꼬시래기. 꼬시래기. 네, 이거는 샘이요. 그래서 오늘 그녀가 선택한 메뉴는 바다향 가득한 해조류 쌈밥. 해조류 좋아해요. 해조류? 네, 집에서도 평소에 물미역 같은 거 있잖아요. 살짝 데쳐가지고 초고추장에 이렇게 하는 거 아이도 좋아하고 남편도 좋아하고 미역국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해조류가 속이 편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변비에 좋아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주지만 칼로리가 낮은 해조류처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재료들을 잘 선택해 먹는다면 굶지 않고 마음껏 먹으면서도 충분히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는데요. 야, 이것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여기에 맛까지 있으면 금상첨화죠. 아니, 난 세상에 맛없는 게 별로 없어.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지? 이게 좀 짧아야 되는데. 아. 막 있는 데로 들어가니까. 그냥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 맛있는데. 응. 어? 이렇게 한번 먹을 때 스트레스 없이 맛있게 먹는 것도 식욕 조절을 돕는 그녀만의 비결. 다만 한 가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자신과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진짜 밥순이라고 할 정도로 밥을 너무 좋아했는데 결국에는 이 살의 주범이 이 탄수화물인 거예요. 근데 탄수화물을 또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이게 필수기 때문에. 근데 얘로 해서 배를 채우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고 빨리 꺼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해초류 같은 이런 음식을 먼저 먹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밥으로 채우는 그래서 이제 좀 아깝긴 해요. 이렇게 식당에 오면 이 밥은 다 먹고 가야 되는데 남기고 가는 게 좀 아깝긴 한데 예 밥을 좀 이제 덜 먹는 거를 많이 이제 식습관 고쳤죠. 그리고 요요 없이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꼭 챙기는 것이 하나 더 있다는데요. 꾸준하게 다이어트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항상 조금 더 많이 먹으면 이게 또 다시 또 지방이 체지방이 쌓이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시서스가 비만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준대요. 식욕 조절은 물론 음식이 우리 몸에 지방으로 쌓이는 것을 차단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맨날 밥을 요만큼씩만 먹고 살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걱정해서 우리가 좀 탈출할 수 있고 이제 과다한 과체중으로 가는 거는 막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시서스를 먹어요. 요즘 걷기에 푹 빠져 있다는 원미연 씨. 아 좋다 진짜. 가을이다 가을. 체중 감량을 위해 걷기를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째. 지금도 충분히 날씬한 그녀가 살을 빼야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고지혈증이 엄청 심해요. 그리고 당뇨가 살을 한 5kg를 빼야지만 당뇨에 안 걸릴 수 있다고. 예. 네. 당뇨 이렇게 하시면 당뇨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얘기 딱 듣자마자 거기서 이제 가슴이 탈컥하다. 왜 혈압약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당뇨도 마찬가지나요. 그리고 요즘에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급성으로 당뇨가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아, 정신 차려야 되겠다. 똑바로. 비만이 오면 바로 합병증이 올 수도 있다는 진단에 독하게 마음 먹고 염증살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는데요. 저는 정확한 보폭으로 굉장히 빠르게 10분이면 10분을 딱 정해놔요. 그다음에 한 5분 늦게 걸어요. 천천히. 그래서 다시 또 예열을 해요. 한 10분 걷고 계속 빨리 걸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래야 칼로리가 소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잠시 쉬어가며 좋은 풍경을 눈에 담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도 걷기의 재미이자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요. 네. 씻어서 차예요. 네. 차는 이렇게 운동하고 난 다음에 그냥 음료수 대신 물 대신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마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따뜻하게 해갖고 나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딱 마시면 따끈하니 너무 좋아요. 나이 들수록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내적인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원미연 씨. 시서스가 요요 없이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는데요. 비만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한 군에서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변화가 확인됐고 지방분해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은 36.2%, 세로토닌은 115.7%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이어트 기간에는 적은 칼로리를 먹다가 다시 예전 식습관으로 돌아가면 대부분 요요가 오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다이어트 경험자 중 약 60%가 요요 현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서도 다이어트에 성공해도 5년 이내에 95%가 또 10년 이내에는 99%가 요요가 온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 같은 요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비만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면 필요 이상의 과식을 막을 수 있어 요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서스 추출물은 비만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줌으로써 요요 방지에 도움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멀리서도 눈에 확 띄는 피지컬의 그녀. 군살 제로의 탄탄한 몸매. 한눈에도 운동 좀 해본 언니 포스가 강하게 풍기는데요. 이 구역 운동 중독자로 소문이 자자하다는 오늘의 주인공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70kg에서 45kg, 한 25kg 정도 감량한 올해 43살 강다원입니다.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한 지 이제 3년째.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후덕하고 친근한 옆집 언니 같은 모습이었다는데요. 하지만 꾸준한 다이어트와 운동으로 무려 25kg 감량에 성공했죠. 70kg 정도 쪘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걷는 것도 힘들고 목이 없어서 이렇게 붙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막 진짜 막 만삭 임산부처럼 뒤뚱뒤뚱 걷기도 하고. 운동을 하면 할수록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에 점점 빠져들어갔다는 다원 씨. 점점 하다 보니까 몸이 변하네. 변화하는 게 너무 또 예쁘고 신기하고 그냥 일반인들보다는 몸이 좀 탄력도 있네, 예뻐 보인다. 이런 소리를 좀 들으니까 기분도 좋고요. 그렇게 다이어트로 많은 것을 되찾았다는 다원 씨. 그게 뭐예요? 제가 피트니스 대회 에서 나가서 상 받은 메달하고 트로피예요. 운동이 그녀의 인생의 1순위가 되면서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녀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 성과도 거두고 있죠. 지난해 처음 출전한 피트니스 대회에서 극한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를 인정받으며 자신감도 자존감도 인생 최고점을 찍었다는데요. 외적인 변화만을 목표로 했다면 이렇게 열심히 못했을 거라는 다원 씨. 사실 다원 씨가 염증살 다이어트를 시작한 건 오로지 하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24살 때 발등부터 허벅지까지 빨간색 점이 생기면서 알고 보니까 그게 혈액에서 핏줄이 터져서 생기는 그런 증상이었는데 병원에서 루푸스라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판정을 받았고요. 24살 그녀에게 찾아왔던 희귀 질환 루푸스. 루푸스란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겨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환자마다 증상이 다양해 천의 얼굴을 가진 질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입원했을 때 당시에는 혈소판 수치가 한 1,500개 정도였는데 정상인들 수치는 한 15만 개? 그 정도가 정상인데 저는 2,000개도 되지 않아서 엄마가 그때 당시에 이제 3일 있으면 죽는다는 그 사망 동의서까지 쓰게 됐었어요. 그리고 완화와 재발을 오갈 때마다 변화한 건 다원 씨의 체중이었죠.
34kg까지 내려갔던 체중이 70kg으로 한순간에 불어나버렸다는데요. 잘 때 빼고는 계속 이거 먹고 다른 거 뭐 먹지? 뭐 먹지? 그 생각만 하고 먹으면서도 다른 거 뭐 먹고 싶은 걸 또 생각하고 그리고 엄청 많이 먹었어요. 놀라운 건 염증살이 빠지면서 체중이 감소되는 것은 물론 루푸스 증상도 거의 정상으로 호전됐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방심해서 살이 다시 찌면 또 건강을 잃게 될까 봐 철저하게 체중 관리를 하고 있다는 다원 씨. 평소에도 굶거나 엄격한 다이어트 식단이 아닌 자유롭게 식단 조절을 하고 있다는데요. 운동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가 없는 그녀지만 식단에 있어서는 그래도 관대한 편이라고 합니다. 보통 좀 가볍게 먹을 때는 좀 탄수화물을 줄이고요. 단백질 섭취를 하려고 계란 위주로 먹고 있어요. 단백질이 풍부해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는 낮아 다이어트식으로 좋은 토마토 스크램블도 그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마음껏 먹으면서도 45kg을 유지하기 위한 한 가지 루틴이 더 있죠. 이게 씻었는데요. 차로 따뜻하게 해서 차로 마시는데 체지방 분해도 좋고요. 다이어트의 효과에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저도 꾸준히 먹고 있어요. 제 아무리 운동 중독자의 지방 철벽녀라 해도 조금만 방심하면 쉽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40대 여자의 몸. 체중이든 건강이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며 경험했기에 그녀는 매일 작은 실천으로 그녀만의 높고 탄탄한 방어벽을 쌓아나가고 있다는데요. 시서스가 그 식욕 억제하는 거에 대한 좀 그런 성분도 들어있고 체지방 분해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냥 좀 체지방이 그 젊은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이렇게 빠르게 잘 관리가 안 되는 나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같이 먹으면서 이제 충분한 효과를 본 것 같아서 지금 꾸준히 먹고 있어요. 강다원 씨의 체지방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시서스. 시서스가 체지방 관리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실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는데요. 쥐에게 6주간 시서스 추출물을 투여한 그룹에서 체중은 평균 40%, 지방 조직의 무게는 3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만 합병증을 앓고 있지만 주체할 수 없는 식욕과 요요 현상으로 체중 감량이 어려웠던 두 사람. 운동과 저탄고지 식단, 시서스 추출물 복용을 병행하는 2주간의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의 체중과 체지방량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두 사람의 체중 모두 감소했고 황인경 씨는 특히 체지방량이, 김정숙 씨는 허리 둘레가 7cm나 감소하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는데요. 먹는 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좀 크게 받지 않아도 좀 되니까 운동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시서스를 만났으니까 조금 복용을 하면서 예뻐지기 위해서만 하는 다이어트가 아닌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전보다 좀 막 땡기고 이런 거는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서 재보면 뭐 몇 그램씩이라도 없어진 것 같은 느낌? 지금 제가 이 옷을 오늘 입고 왔는데 이 옷을 못 입던 옷이에요. 적어서 잠기지가 않고 이랬던 건데 이게 딱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한 연구에 따르면 8주간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한 군에서 체중은 7.4kg, 체지방은 12.8%, 허리둘레는 8.6cm나 감소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비만은 한마디로 우리 시대의 위기의 대유행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 지방간, 심혈관 질환은 인간의 수명은 물론 삶의 질까지 현저히 단축시키고 있는데요. 건강하게 식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인 시서스가 체중이나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고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의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염증 질환을 비롯한 전신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서수 추출물을 8주간 섭취한 결과 중성지방 9%, LDL 콜레스테롤 17%, 혈압 8%, 공복혈당 25%가 감소했고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주면서 관절염 수치는 30%, 염증 지수 역시 3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서수 추출물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특이 체질이나 임산부 그리고 수유부의 경우에는 섭취 전에 꼭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루 권장량인 300mg을 지켜서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시서스는 반드시 식약처에서 안정성이 인정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 원료인지 확인하고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외모를 위해 다이어트를 하십니까? 100세 시대. 질병 없이 건강한 삶의 준비는 똑똑한 체지방 관리로 시작하세요. 채널 A 10